언니! 막내랑 챙겨줘. 가지고. 어? 아, 간장이. 아, 간장이. 왜 이렇게 빨개? 왜 이렇게 빨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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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너무 어려워하시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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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어요? 아, 진짜 그 저희가 수영을 하고 나와서 사이클 하잖아요. 몇 킬로인지 혹시? 40킬로. 40킬로. 근데 40킬로면 어느 정도 걸려요? 40km면은 만약에 서울에서 한 용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희가 수영을 만약에 컷오프 이제 시간이 50분이라고 치면 나와서 사이클까지 컷오프가 2시간 반이에요. 이게. 합쳐서 2시간 반? 네. 그러면 1시간 40분 안에 사이클 못 들어오면 컷오프. 네,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시간 40분이면 허벅지 터지겠네. 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오늘 사이클 어떤 영화의 주인공 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이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나랑 마인드셋이 아, 비슷하네. 천만한때 천만한 때 언니가 하셨던 말씀이 33종 경기 하는 영화야. 예, 그러면은 사이클 정말 최고의 고수분을 모셨으니까 이 코치님께 배우면 여러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떨려. 최고의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십시오. 와. 네, 어디? 자전거 타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오, 그럴 수도 와, 있겠다. 저기 나오신다. 어디? 오, 그럴 수도 와, 있겠다. 와, 저기 나오신다. 어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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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한 바퀴 한 바퀴. 와. 와, 등장 너무 멋있다. 대박 멋있다. 저 위로 타는 와 뭘? 뭘? 와 우와 저렇게 높게? 오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섭겠다 저거 바람소리야 이거 지금? 뭐야? 바람소리 바람소리 야 전 프로 사이클리스트 연재성입니다. 연재성 선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치님께 본인의 사이클 실력을 한 번씩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때 픽스드 기어 자전거를 그냥 하루 종일 타고 다닌 적 픽시. 있어요. 픽시. 싱글 기어. 싱글 기어. 어. 기어가 없는 거. 아. 저는 하이브리드로 그냥 그 양재천이랑 한강 왔다 갔다. 저 근데 로드바이크는 타봤어요. 타셨어요? 네. 우와, 대박. 팔당 이렇게 쭉 가서 소개국수 먹고 돌아오고. 그 근데 거기 아시죠? 네. 그 집. 아, 유명하죠. 맛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전혀 몰라요. 소개국수도 먹어야 되고. 픽스드 기어 자전거를 하이브리드로 그냥 팔당 이렇게 쭉 가서 소개국수 먹고 돌아오고 이렇게 우와. 했었죠. 저는 자전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렸을 때 여기 무릎 상처가 자전거 타다 넘어진 기억이라서 그때부터 진짜 타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를? 네. 자전거는 제가 넘지 못한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이런 걸 잘 못 타요. 그런 거 제가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배우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전 20년 동안 배웠는데 안 된 거라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라는 약간 나 너무 긴장돼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난 너무 떨려. 약간 고장 난 것 같아 언니. 나? 한 시간 40분 컷오프. 아...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영할 때 모습과 지금이 진짜 그러니까, 수영할 때는 딱 모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깨가 이렇게 구부셔가지고. 네. 아 무서워.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사이클 본격적으로 훈련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드 자전거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생활 자전거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어, 재밌겠다, 우리 재밌겠다, 테스트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아 저거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자 주행을 하고 그리고 원형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S자 코스, 그리고 지그재그 코스까지 그 코스 내에서 제가 두 가지 미션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 하려면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네. 자전거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겠네. 그래서 생활 자전거를 한번 시작을 할 거고 뒤에서 잡아주시겠지, 이거 있잖아. 아빠가 잡아주시고 또 발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전해볼게요. 좌회전! 와, 쉽지 아니, 않다, 좌회전. 와, 쉽지 아니, 않다, 좌회전. 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좋다. 멈춰. 자, 출발. 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언니 이거 어렵다. 잘 타네. 와! 와, 운동신경 좋아요. 32초. 잘하네. 오. 오, 조심. 오, 잘 타네. 자, 준비하고. 우회전. 오. 우회전. 오. 좋아. 야, 잘한다. 오, 빠르다. 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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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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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춰. 멈춰. 오, 잘한다. 진짜 잘하는데? 엄청 잘하네. 마지막 관문. 오. 오, 마지막 관문. 오, 오. 오, 잘하네. 와. 와. 오, 오. 오, 잘하네. 와. 와. 오, 오, 잘해. 재밌다. 23초. 와, 어, 잘하네. 와, 잘한다. 아니, 근데 괜찮네. 이야, 재밌다. 23초, 제가 조금 늦게 누른 것도 있어요, 23초. 제가 21초였는데 이거 재밌어? 네, 재밌어요. 지금 현재까지 에이스, 현재까지 아, 에이스. 현재까지. 네, 탈 수 있죠? 네. 한 바퀴 쑥 돌아보시고. 오, 잘 탄다. 아, 걱정 잘, 없는데요, 저는. 너무 잘 타, 너무 잘 타. 네. 다들 처음에만 잘 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엄살이 있어. 아니, 이나는 저기 저 풋살도 하고 보드도 타고 그럴걸요? 어, 제, 얘가 운동 천재예요. 진짜. 저, 또 부담 준다. 또 부담 줘. 저, 어. 왼쪽.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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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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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야. 얘가 뭘 해도. 오. 와, 엄청 어렵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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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했어. 그걸 컨트롤했어. 컨트롤했어. 멈춰. 출발. 출발. 오. 와, 잘한다. 그래, 자전거는 걱정 없다. 너무 잘 탄다. 역시 운천. 오. 재밌다, 재밌다. 기록이 궁금해요, 기록. 깬 것 같은데? 24초. 오. 역시 운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대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아닌 거예요? 유희씨 일단은 먼저 오, 아까처럼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탈 수는 있어? 언니 긴장했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그 한 바퀴를 뭐 어떻게 도는 거한 바퀴를 같이 옆에 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넘어지면 어떡해. 네. 한번 올라가서 이쪽으로. 넓은 데 보고 좁은 데 보지 말고 일단 한번 타보는 걸로. 여보세요? 이 레일을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네. 어떻게 어떻게 레일을 엄청 잡고. 네. 일단은 어? 킥보드 타듯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향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아, 가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저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제가 잡고 계세요? 있으니까요.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밟고 앞으로 멀리 보고 준비해볼게요. 준비. 잠시만요. 내가 걱정돼. 다칠까 봐 엄청 걱정인데 그 잘 잡아주시고. 자, 밟으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밟으면서. 밟으면서 왼발을 페달 위에 올리시면 밟으면 올리고 그냥 앞에 보고 계속 누르면. 눌리시면 눌리면서 네. 너 어떻게 그냥 해봐 일단 아, 잠깐만. 자 오른발을 밟으면 밟으면 자전거가 직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왼발은 페달 위에 올리는 거야. 아, 오케이 겁먹지 말고
잠깐만. 이거를 밟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러면 겁먹지 말고 어, 오케이, 멀리 오케이. 보고 오케이. 제가 안장을 잡을 테니까 넘어질 일은 없어요. 아, 선생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시작. 밟기만 해요. 자. 시작. 밟고, 페달 밟고, 밟고, 페달 밟고, 페달 밟고, 앞으로 쭉. 아냐. 괜찮아. 앞으로 쭉. 아냐. 괜찮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인데 조향을 똑바로만 잡. 이제 지금 보면 왼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유인 씨가 왼쪽을 꺾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똑바로 양쪽 팔을 똑바로 밀고 일자로만 간다. 일자로.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 화이팅! 아. 지금 떨고 있어. 여기. 자, 갈게요. 자, 준비. 할 수 있어. 자, 준비. 시작. 제가 잡아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잡아주고 있어. 너 절대 안 다쳐. 어, 완전 잡고 계셔. 완전 잡고 있어. 시작. 잡고 밟고, 있는 거야. 오케이, 굴리면 돼요. 오케이. 잘한다. 굴리면 돼요, 오케이. 잘한다. 그렇지. 우와, 선생님. 우와, 선생님. 어디 가세요? 잡고 우와.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원래 이런 거 다 거짓말 해야 돼. 그치, 선생님 만났지? 아니, 잡아, 안 났어. 잡고 있어요. 끝났어. 선생님 놓지 마세요. 끝났어요. 네.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말. 그래. 안 났어, 이런. 안 났어. 멀리서. 자, 파이팅. 간다. 할 수 있어요. 시작. 오, 선생님 밀지 마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야.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멀리 보고 저기 똑바로. 앞에 봐. 멀리 보고 저기 멀리. 위를 보지 말고 앞. 오케이. 그렇지. 잘하네. 선생님 놓지 마요. 안 났어. 계속 잡고 있어. 계속 잡고 있어. 선생님 놓지 마요. 안 났어. 잡고 있어.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잘하네. 와, 너무 잘한다.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왼발로 멈출게요. 오케이. 나 눈이 흘러. 잘하네. 나 못하겠어. 유희야, 너 지금 너가 탄 거야. 언니, 한 번도 안 잡으셨어, 사실. 너가 탄 거야. 언니가 탔어. 이렇게 갈 때 너가 탄 거야. 나 진짜 거짓말하지, 눈물 나, 이거 봐. 어, 진짜 눈물 나. 나 눈물 나. 보여? 언니, 촉촉해. 제가 단장으로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우와. 통영 대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로드바이크. 우와. 우와. 네, 준비했어요, 제가. 우와. 네, 준비했어요, 언니. 제가. 네. 우와. 진짜, 여러분. 대박 이뻐.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 이나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유희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가볍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자전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로 따지면 여러분들 스포츠카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민호 코치님입니다, 허민호 우와, 코치님. 안녕하세요. 우와. 네. 직접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인 3종 전 국가대표 허민호입니다. 아니, 좀 너무 너무 겸손한데 좀 본인 자랑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일단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올림피언입니다. 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수가? 제가 좀 그때 잘했었습니다. 아, 플레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은 바로 클릿 슈즈입니다. 오, 네. 안 빠지는 신발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슈즈를 클릿 슈즈라고 하는데요. 갈고리 같은 게 있죠. 네. 네. 이거는 신발과 페달을 결합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클이 사실 페달을 밟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원운동이거든요. 이게 근육을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당기는 힘까지 쓸 수 있도록 클릿 슈즈를 신는 겁니다. 이거를 신으셔야만 사이클링을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릿 슈즈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쉽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클릿을 못 빼는 경우는 당연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해,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코치님, 근데 철인 3종 대회에 무조건 신어야 되는 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유예요. 그냥 진짜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하셔도 돼요. 우와, 이거 뭐야. 중심 잡기 엄청 힘들다.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할까요, 저희가?
일단 클릿을 끼고 빼는 것부터 배워야겠죠. 네.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 좋아요. 네. 페달의 위치는 약간 밑에 6시 방향. 그럼 이 갈고리 같은 걸 페달 앞쪽에 걸고 나서 힘을 톡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뺄 때는요? 뺄 때는 이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틀면 저절로 빠집니다. 빠뱅! 바깥쪽. 빠뱅! 바깥쪽으로. 틀어.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몸쓰면 안 돼요? 네, 몸쓰면 안 돼요. 그냥 바깥쪽으로 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돼요. 아, 이렇게. 근데 경기 중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빠질 일 없습니다. 클릿 슈즈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매트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 사이를 통과할 거예요. 여기 네. 이 사이에서 빼는 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네. 할 건지. 네.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탑니다. 그러면 한쪽을 끼워야겠죠. 그럼 한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잔. 그러면 출발. 올라탔겠죠? 그럼 가는 중에 짜잔. 또 끼고 이게 됐어. 그러면 여기 와서 빼고 쓰는 것까지. 이거 말이 쉽지 우리 이거 못한다? 엄청 못할 것 같은데? 짧은디?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네. 오케이. 나 해. 무서운데. 오, 서현 언니가 무서운 게 있다니. 자, 6시 위치. 이제 혼자 출발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걱정 마세요. 출발. 그렇지! 됐어. 됐어. 이러면 80% 성공. 이러면 80% 성공. 내가 못하는 거죠. 못해서 안 풀리는 거죠. 언니 자기가 못한 걸까 봐. 될 때까지 해야지. 그 감각을 알아야 되는 거. 자, 출발. 그냥 바로 그럴 때 출발을 중심을 잡아요. 오케이. 자, 천천히 이제 언니 나이스. 앞으로 굴려야 돼. 나이스. 오케이. 힘 꽉. 힘.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 스톱. 이제 빼볼까? 아! 자, 여기 스톱. 이제 빼볼까? 아! 오케이. 이제 그 위치 잡아야지, 위치. 오케이, 됐어. 앞으로 굴려야지, 껴지겠죠?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빼고. 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언니. 오케이, 꼈어. 오케이, 꼈어. 자, 멈추고, 자, 멈추고.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됐어요. 자, 이제 나 여기 있을게요. 한번 혼자 해봐요. 흥분만 안 하면 돼. 해볼게요. 자, 안 급해도 돼. 꼈어, 오케이.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 앞에 보고,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됐어. 옆에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도 돼. 오케이. 뚜뿌. 오케이. 뚜뿌. 와! 됐어, 퇴근. 오! 퇴근! 에이스. 서볼게요. 여기서 자, 이 사이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돌려서 여기서.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자, 출발하겠죠? 네. 자, 준비. 출발. 이걸 보지 네. 않고 이걸 보지 네. 않고 안 보고 오, 꽂았어. 꽂았어. 오, 대박이다. 오, 꽂았어. 대박이야. 오, 대박이다. 오, 꽂았어. 오, 꽂았어. 대박이야. 자, 요 앞에서 요 앞에서 자, 요 앞에서 요 앞에서 오, 요 앞에서 오! 오! 퇴근해! 퇴근해! 우와! 퇴근해! 야, 너 잘한다. 언니, 진짜 잘한다. 퇴근해, 퇴근해. 자, 그럼 내가 안 잡아줄게. 한번 해봐요. 저기서. 아.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 제가 올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렇죠. 수영을 끝냈어. 꽂았어. 오케이. 자, 천천히. 다시 뒤로 돌려. 오케이. 출발. 천천히. 오면서. 천천히. 천천히. 오면서. 천천히. 꽂았어. 오케이. 됐어. 꽂았어. 오케이. 됐어. 자, 이 앞에 스톱. 와가! 자, 이 앞에 스톱. 와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퇴근. 퇴근. 다음 주자. 철이나. 아, 철이나. 진짜.
수영 끝냈어. 왔어 이제. 네. 옷 갈아입었어. 갈아입었어. 아 자. 근데 수영 끝나기만 해도 벅찰 것 같은데? 그렇지. 천천히. 할 필요 없어. 자 출발. 어딨어?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렇지. 코로?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안 꽂혔어. 아니 꺼져야 어디야? 어 다시 아니야, 그대로? 아니야 그냥 가. 그대로? 자 돌아. 그대로 한 손 한 발로만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너 아까 맞을 때 천천히.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절쳐?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절쳐? 얘가 천재거든요. 자 그대로 통과하면서 껴봐요. 통과하면서 껴봐. 맞아? 아니야 다시 가. 다시 가. 어딨어? 야, 한 말로 저렇게. 와, 천재다 천재. 클린 슈즈를 이래서 신는 거예요. 당기는 힘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자 속도 줄이고. 자 속도 줄여. 오케이. 앞뒤 뜨는 걸 찾아. 발이 어디 있는 거야? 발이 어디 있는 거야? 다시. 아 진짜. 아, 잠깐만. 한 바퀴 다시. 이러고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겠네 40km. 지금 열 받았어 이. 자기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어. 어 지금 열 받았어. 서지 말고 계속 타. 또 넘어진다. 무서워 나 무서워 나. 씨 어떡해. 아니요 잘했어. 내가 이나님 따라 해볼게. 자 이나님 하는 거 제가 따라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저렇게. 아니 페달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야? 어? 아니 페달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나 저렇게 그러니까 치면서. 당황해가지고 저렇게. 네가 계속 이렇게. 아야 너무 재밌어. 겁먹지 말고 내가 이제는 안 넘어지게 잡아줄게요. 알았죠? 네. 저 이거 보면서 네? 안전하게 타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꽂고? 자 꽂았어. 살짝 들고. 자 그러면 뭘 들어? 발 앞을. 아 오케이. 아 올려 나가려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나가면서 안장에 올라타면서 의자로 가자. 브레이크 못 놓겠어 무서워. 무서워서? 아니 내가 잡아줄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일단 출발. 출발 한번 해봐요. 내가 잡고 있어 지금. 브레이크 놔봐요. 오케이. 자 출발. 오케이. 잡고 있어? 굴리면서 느낌이 왔다 그러면은 딱 껴. 여기 맞지? 아니 맞아요? 아니 무서워요. 빨리 어떡해요? 찾아. 어딨어? 찾아. 오케이. 꽂아. 꾹. 오케이 됐어. 그렇지. 이제 선 왔어요. 살살. 선 왔어? 빼고 멈추고 내려야지 왜 안 내려? 아니. 오케이. 나 망했다. 아니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왜 칭찬 안 해줘요? 아 괜찮아 잘하고 있다고. 이거 나도 받고 싶어요. 아, 오케이. 화이팅!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가는 것까지 연습해봐. 걸친 채로 차죠. 천천히. 차죠. 그렇지. 맞아요? 자 한 바퀴 더. 될 때까지. 끝났어요. 사이클 탄 지 1시간 됐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키로는 5.5 남았어요. 1시간 됐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어려운 길도 많았는데 거의 14.5km 왔어요. 거의 15km 왔어요. 네. 5km 남았는데 그냥 할 때 안 돼요? 5km 남았는데 그냥 할 때 안 돼요? 5km? 멤버들 벌써 도착했죠? 이미 도착했어요? 괜찮다고 하면 5km만 더 타고. 아 오케이. 오브 코스. 오케이. 와 의지 좋다. 전 괜찮아요. 네, 되게 어려운 상황 많았는데 너무 잘 탔어요. 네. 가볼까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와. 오, 잘 탄다. 우와. 와, 오르마! 프린트! 야, 가볍게!
와. 오, 잘 탄다. 와, 오르막인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단장님. 잘 타. 이거 내리막이죠? 네. 천천히. 내리막을 여기서 타야 되는 거잖아. 아니, 상관없어. 나가서. 나가서 타, 나가서. 안전하게. 아. 왼쪽으로 천천히 가면 되니까 브레이크 양쪽 잡으면서 양쪽 어머머. 같이 천천히 잡으면서. 네. 발 평행하게 두고. 천천히. 잠깐만. 잠깐만요. 얘기해줄게, 괜찮아. 오! 어머, 아. 얘기해줄게, 괜찮아. 오! 어머, 아. 안 되면 억지로 안 해도 괜찮아.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와, 잘 탄다. 오케이. 아, 길 좋다, 여기는. 굿, 굿. 너무 잘하고 있어. 대박. 내리막길이 좀 무서웠어요.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 2.5km 남았는데. 네. 살짝 속도 좀 내서 이제 밸런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다리 평행하게 해가지고 다리 모아서 1.5 네 다 왔어요. 김유진 온대. 김유진 온대. 이제 온다고? 곧 온대요, 곧. 대박. 10km 하고 멈출 줄 알았는데. 대박. 아, 잠깐만. 바닥 모래. 페달 밟지 말고. 아니, 근데 모래가 원래 미끄러운 거죠? 모래 미끄럽지. 나는 모래 유희 언니도 걱정되더라고. 맞아, 모래 미끄럽더라. 미끄러웠죠? 어. 너무 미끄럽더라고. 아, 못하겠어. 네, 지금은 안 되고. 아, 여기 안장이 너무 예쁘지. 너무 위험한. 살짝 속도 좀 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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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미쳤다. 언니! 언니, 여기!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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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여기!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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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잘 탔어. 너무 잘 탔어. 와, 내가 왔어! 와, 내가 왔어! 고마워! 와,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왔어!
아무도 단장님 안 챙겨줘. 아, 내가 챙겨줘야지. 네. 단장님! 아, 왜? 저도 좀 챙겨주세요. 아, 단장님은 내가 챙겨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내리막길 기아 약간 무겁게. 계속 직진해도 돼요. 아, 고맙습니다. 에이. 아, 진짜 아니. 고생하셨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아, 이거 하세요, 이거. 아, 시원해, 시원해. 에이.